부천 중동 1개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. 이전보다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들과 함께 부천만의 용적률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. 현장의 목소리는 기대보다 걱정과 우려가 더 컸습니다.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조성 30년을 넘어서며 도시 기반 시설이 노후된 부천 원미구 중동 일대를 재정비하는 계획. 이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습니다. 특별법 적용으로 부천 중동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345%, 초과 용적률 최대 450%까지 완화됩니다. 현재 부천의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인 280% 수준보다 높아졌지만 당초 최대 500%까지 허용 가능할 것이라던 예상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. 이 같은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나 체육시설, 생활문화센터 등 도시 기반 시설 설치를 통한 공공기여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. 사업 당사자인 원주민들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도시시설 계획이 다목적 공연장으로 돼 있어요. 네, 로케이션상으로 시청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으로 좋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민 입장에서 정주 환경이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 대장 홍대하고 7호선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으면 좋다고 봐요. 그게 3기하고 1기. 근데 그러다 보면은 석천 테크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일단은 그래서 임의적으로 조금 집어넣은 거건 맞아요. 근데 이거는 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분담금. 세대수에 따라 변동폭이 큰 분담금은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. 벌써부터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옵니다. 저희 아파트 특성상 연세 드신 분들이 한50% 거주하고 계세요.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분담금 낼 여력이 없다. 분담금 때문에 이 재건축은 절대 할 수가 없다. 상향으로만 분담금을 보지 않고 줄여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컨설팅 그런 작업을 하게 될때 인구 구성에 맞춰서 조금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기 때문에 부천 중동 신도시 내 특별 정비 예정 구역만 모두 18곳.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해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르는 만큼 관심도 높습니다. 선도지구가 몇 군데가 선정이 되는 것인가 궁금하고요. 이게 중간에 가다가 좀그 스탑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또 이견이 생기거나 이러다 보면 지체가 되기 때문에 18개이기 때문에 두 개씩 해서 9년 내에 끝내는 걸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이르면 이달 말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우선 정비에 돌입할 지역을 발표합니다. 헬로 TV 뉴스 이정화입니다.